여정연의 정책연구 3만건, 조국 후보로 다시 주목받는 서울법대 파리학번. 조국 교수님이 8월 9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자 동기들인 서울법대 파리학번 선배님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법대 파리학번은 청와대 민정수석, 도지사, 야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등을 다수 배출하여 소위 잘나가는 학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원희룡 선배님은 제주도가 나은 수세로 알려져 있는데요. 학력고사에서 전국 수석을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노동운동에 열심이었던 원희룡 선배님은 동국근의 몰락으로 사상적인 전환을 하셨고 검사, 삼선의원, 재선도지사를 거치며 보수 진영에서 큰 입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7일 원희룡 지사는 제가 친구로서 우리 조국 후보에게 정말 권합니다. 문재인의 조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 조국으로서는 이미 국민들이 심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여 사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선배님은 사선 의원으로 한국당 원내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최근 장애 집회로 투쟁력이 강화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동문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8월 22일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빼앗은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고 나섰다며 비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파리학번 김영환 선배님은 강철 서신의 저자로 유명한데요. 반잠수정을 타고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을 두 차례나 면담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실상을 알았다고 전향하였고 현재는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난 8월 27일 네이버에서는 조국 힘내세요와 조국 사퇴하세요의 검색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파리학번인 김상원 네이버 대표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만 네이버 대표로 근무하셨고 현재는 이직하셨기 때문에 현 사태와는 무관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파리학번은 변호사 120명, 법관 45명, 검사 17명을 배출했는데요. 91학번은 변호사 100명, 법관 52명, 검사 26명을 배출했습니다. 정원이 많았던 영향도 있겠지만 91학번보다 변호사는 많고 법관과 검사는 적은 편이라고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법대 파리학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연구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